양아지보다 작은 투수 없지? 혹시 양아지보다 작나? 양아지보다 작은 투수 없지? 슬슬 양아지 170인 거 인정해주자. 솔직히 135면 넣자. 인정. 아니 재밌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난 모르겠는데. 그냥 내가 170인 거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난 스트리머분들도 그랬어. 스트리머분들 나 키 큰 거 안 믿어줬어. 다 보면은 내 다음 135 이러고 님 키 개작잖아요. 진짜 솔직히 말해서 몇이에요 이랬는데 나 실제로 보고 나서는. 아무도 이견 반박을 못 듣지. 아 다들 쪼끄매. 아, 다들 키가 쪼끄매. 귀여워. 저 신발 안 신었으면 양아지님 저보다 클 뻔했어요. 아 귀엽더라고. 키제로 가고 싶다. 아 그러고 보니까 키를 안 잰 지 좀 오래됐어. 좀 병원은 자주 가는데 이상하게 키는 안 쟀어. 줄자로 지금 기억이요. 줄자? 전에 센박 갔을 때 생각난다. 아 이러니까 전에 센박 갔을 때 생각나네.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그 센박에 갔대요. 근데 그 스트리머 분들이 제 사인을 보시고 135 위치에다가 내가 사인을 했잖아. 그거 보고 응? 아지님 왔다고 하셨어요? 아지님 키 진짜 작아요 하니까 센박 분들이 아지님 키 개크다고. 양아지님 키 개크다고 막 소문이 났다는 거야. 그 내 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오고 갔대. 아직 아 아지쿤이 아니라 진짜 아지쿤인가요? 안녕하세요. 키 개 큰 양아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 키가 지금은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170 근처는 맞거든요. 확실히 170 근처는 확실히 맞거든요. 아 솔직히 내가 키가 몇인지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제가 몇이냐면요 고등학교 때 쟀을 때가 169 넘게 나왔었어. 그때 169 넘게 나왔었어. 그래서 제가 170 근처가 맞아요. 170 맞아요. 확실히 맞아요. 아 진짜 맞아요. 고등학교 때 169가 나와가지고 나는 170이라고 말하고 다녔어. 근데 솔직히 나는 내가 그렇게 큰 편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작은 편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평균이라 생각해서 딱히 키에 대해 얘기를 안 했었거든. 근데 트위치 오니까 사람들이 다 키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. 사람들이 다 키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. 계속 나한테 키 얘기 물어보고. 그래서 나는 비밀이라 했는데 어느 순간 135가 되었고. 나보고 130으로 하는데 그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.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유튜브에 그 잼민이들이 많잖아. 또 진짜 내가 135인 줄 아는 거야. 내 장난으로 135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. 근데 진짜 내가 135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좀 곤란하거든. 사실 뭐 어떻게 해야 하나 했어. 나는 키가 안 작은데 사람들이 작다 하니까. 스트리머 분들도 마찬가지고 스트리머 분들도 야 양아지님 키 개작잖아요 하면은 저 키요? 작은가? 예 그런가 보죠 하고 실제로 만나면은 막상 사람들이 놀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래도 나170 정도인 건 사람들 어느 정도 알긴 알 텐데 이거를 말한다고 진짜 믿을까. 이게 내 목소리 탓이 큰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싶고. 고등학교 때 169를 무조건 찍긴 했는데 지금 또 내가 키를 안 잰 지 좀 됐잖아요. 키를 안 잰 지 좀 됐으니까 확실하지도 않아서 말을 안 했었거든. 수장훈 근데 닌데 저희 오빠만 봐도 근데 대충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? 제 키가 몇인지? 저희 오빠만 해도 180 넘고 저희 아빠도 180 넘으실걸요? 저희 엄마도 160 넘으시고 가족분들이 다 키가 커가지고
한 사람들이 있던데. 그리고 나 전에 오빠 방에서 손만 나온 적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특이하잖아. 내 이메일로 내 키를 막 알아내는 거야. 과학적으로 내 키가 몇인지 알아내는 거야. 양아치님 손이 이 정도니까 어깨 높이랑 머리를 대충 계산해본다면 양아치님 키는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아 근데 실제로 맞춘 사람도 있었어. 실제로 양아치님 저 정도면 17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맞춘 사람도 있었어. 맞아. 근데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. 아닌데요 아진님 150인데요? 아니요 아진님 커봤자 160 못 넘을걸요? 응 그래봤자 135 이러면서 내가 그거 보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야. 아니 어떡해.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거 미안하지만 난 그들의 상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. 난 키 큰데 아 근데 전에 그런 걸 본 적 있다. 양아지가 진짜 170이라면 자기는 양아지보다 키가 작은 거라고. 미안해 내가 키가 커서. 너보다 커. 사람들이 너무 의외로 봐서 일부러 저도 오빠처럼은 아닌가? 키 한 1-2cm 더 작게 말하긴 해요. 현실에서 다닐 때 현실에서 다닐 때 1-2cm 더 작게 말해. 170이라 말 안 하고 아주 168 정도? 아주 167? 뭐 진짜 작게 말할 땐 165까지 낼 때 있고 그럴 때 또 나 처음에 방송할 때는 캠 까고 방송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서 그냥 이대로 살고 있어요. 초반에 걱정 많이 했어. 나 캠 까고 방송할까 아니면은 그냥 캐릭터 방송할까 하다가 그냥 이대로 붙여줘가지고. 근데 이렇게 호떡자에다가 막 개찐따 이미지 잡혔는데 캠 켜봐요. 오씨 너무 싫어. 극혐이에요. 아 진짜 싫어. 나 진짜 만약에 캠을 킨다면은 그날 하루는 한마디도 못하지 않을까? 얘 얼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. 키가 크면 좋은 게 크면 어지간해서는 어피시에 살아서 멋져 보이죠 열로. 그것도 아니야 님들아. 이게 있잖아요 바지를 사잖아? 바지가 짧아요. 청바지 사잖아? 청바지 짧아서 양말 되게 긴 거 신어야 돼. 아 진짜로? 아니 진짜로. 아니 청바지 사서 길어봐. 그러면 줄이면 되잖아요. 아니 청바지 산대. 청바지가 짧으면은 뭐 할 게 없다니까? 아니 진심으로? 아니 진심으로요. 진짜로. 아 근데 나보다 확실히 클 줄은 몰랐다. 내가 딱 170인데 양미트. 아 투수들 만나면 재밌겠다. 양아지보다 작은 투수 없지? 혹시 양아지보다 작나? 혹시 양아지보다 작은 투수 없지? 양아지보다 키 작은 사람 손. 양미트 찾습니다. 양미트 찾습니다. 170보다 작은 사람. 야 사달라고. 야 사달라고. 야! 아이 귀엽더라고. 뭐지 나한테 말하는 거야? 에이 저 그냥 예의상 한 말이지. 아 그래? 예의상 한 말이야? 혜진님 다음에 볼 때 하이힐 신고 가야겠다. 혜진님 키가 너무 크셔서 제가 하이힐 신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혜진님 와 나 10cm 신으면 180인 거임? 개쩌네. 뭐 내 키를 그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. 거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.